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문세 씨는 마지막 콘서트 때 어떤 노래를 부르고 싶은지 들어볼까요? 제 고3 때 나왔던 앨범인데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 저희 또래들은 명반으로 치네요. 이 노래 모르면 전 음반이 히트를 전곡 다 가을이 오면 뭐 굿바이 뭐. 그럼요. 근데 그 많은 곡 중에서 왜 이 노래를 선택을 그러니까. 했어요? 사실은 전 마지막 노래를 메드리로 하고 싶었어요. 역시 한 많으셔. 예, 뭐 굿바이라는 노래도 있고 이별 이야기 다 이별이니까. 예사다. 아, 그래. 예, 그런데 이 노래는 그냥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뭐 그런 거. 요번에 저희가 질문 드렸을 때 처음 생각해 보신 거예요? 네. 아, 마지막 콘서트는 언젠간 하겠지만 마지막 곡을 뭘 할까는 저 처음 생각해 봤어요. 마지막 콘서트는 어떻게 꾸며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상상은 저희 집이 굉장히 큰 저택이었으면 좋겠고요. 아, 집에서? 예, 집에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가 은퇴 공연을 자기 집에서 했어요. 그냥 그게 그렇게 인상적이고 멋있다 생각. 집이 커야 되겠다. 진짜 집이 커야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이왕이면 23평이면 한, 어떻게 해. 한 100만 헥타르 정도? 정원이 아주 이쁜 곳에 좋겠다. 제가 차려놓은 음식들 같이 먹고 그다음에 이제 땡땡 종치면은 공연장 모드로 지금 와. 말씀하시는 소리가 짓네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마지막 공연이 보통 뭐 진짜 마지막 순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살까요? 재미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게스트 하러 다닐 거예요. 짬짱하게. 짬짱하게. 가장 사랑했던 그 당시 팬들하고 할까요? 누구랑? 물론 팬들도 오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꼭 모시고 싶은 사람은 이영훈 씨. 아~ 이영훈 씨 꼭 제일 앞자리에서 야~ 나도 이제 당신 노래로 이제 드디어 마지막 콘서트를 하게 됐어. 그랬으면 좋겠고 생각해봤어요. 마지막 콘서트에 진짜 누굴 초대했으면 좋겠을까? 진짜 제 음악 인생에 물불을 안 가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분 세 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분은 전유성 선배님.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처음 일자리 구하러 갔을 때 저를 픽업해서 그 무대에 세워준 사람이고 그리고 급기야는 그분이 라디오에 저를 소개해줬는데 그때 저를 처음으로 방송 타게 했었던 최초의 PD가 송관율 선생님이세요. 그때가 기독교 방송인데 네. 누구의 펑크가 나서 대신 갔던 건데 그때 제가 좀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다음에 내가 전화할 땐 펑크 아니고 그냥 초대손님을 한번 부를게. 그 했던 인연으로 제가 그 프로그램에 DJ까지 하게 된 거죠. 마지막 한 분은 저의 그냥 영원한 그 멘토예요. 이종환 아저씨.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라는 방송 네네, 자체가 네. 한번 방송 나가는 것만 해도 영광이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냥 이종환 아저씨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의 고정으로 저를 전폭적으로 저희도 아마 밤디를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공개 방송에서 아마 제가 씨 뭐 그때는 좀 알아보시고. 웃기지 않았어요? 아, 저 너무 웃겼어요. 그때는 좀 컬투스럽게 최고였죠. 그래서 그 세 분들은 꼭 앞자리에 앉히고 싶어요. 다들 마지막 콘서트의 마지막 멘트는 어떤 멘트를 남기고 싶습니까? 조용남 씨가요 은퇴 공연에 나와서 네. 마지막 멘트를 내일은 금태를 끼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은퇴 은퇴 공연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동안 관객이 없었다가 터진 거야. 네. 내일 또 하겠다는 거야. 보니까 은퇴 공연이었어. 은퇴 공연. 괜찮으셨나요 그 이후에? 나는 그게 조용남 씨의 그런 기발한 게 되게 멋있잖아요. 조용남 씨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세상을 속이려면 그렇게 속여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내일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렇게 슬프게 마무리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아니 근데 은퇴 공연을 투어로 돌아. 패티김 선생님이 실제로 은퇴 공연을 투어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투어를 도셨잖아요. 은퇴 중이시군요. 지금 안 끝났어요. 은퇴 공연 하다가 가면 되잖아. 나는 그것도 멋있다. 아직 은퇴 공연이니까. 지금 보니까 다들 생각하기 싫으신 것 같아요. 계속 하고 싶은 거죠. 생각도 안 나죠.